빈들의 마른 풀 같이 8분의 6박자인데요. 빈들의 마른 풀 되게 그러니까 가볍고 조금 빨리 가셔야 돼요. 그래서요, 빈들레를 하나로 묶고요, 마른 풀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한 마디 안에 두 박자가 있듯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두 박자처럼 가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요. 마디에 쥐가 계속 나와서 뭔가를 또 이렇게 바쁘게 뭐지? 그 자리 바꿈을 해줄 수 있는데요. 오른손이 바쁘게 움직이잖아요. 사실 그럴 때는 항상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. 오른손이 좀 바쁘게 리듬이 좀 복잡하게 움직인다면요. 왼손을 조금 심플하게 간단히 쳐주시는 게더 좋고요. 거꾸로 오른손이 너무 많은 음을 너무 지속해서 오래 눌러주고 있을 때는 그때는 왼손을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. 네, 오른손도 막 움직이는데 왼손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요. 네,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